BTS가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가사 전체를 영어로 소화한 게 유효했습니다. 먼저 임서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공개 하루 만에 유튜브 최단기간 1억 조회수 돌파 기록을 세운 신곡 다이너마이트. 미국 빌보드 싱글 메인 차트인 핫100 정상에 올랐습니다.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경쾌한 곡에 가사 전체를 영어로 소화한 점이 좋은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어 노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영어 가사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쉬워진 측면이 있고요. 핫100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정하는데 한국 가수가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7주 연속 2위에 올랐지만 1위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BTS는 이로써 메인 앨범 차트 4번 1위에 이어 싱글 차트까지 빌보드 양대 차트 1위란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로이터통신, USA투데이 등 외신들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미국 MTV가 주관하는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도 4관왕에 올랐는데 And the VMA goes to BTS ON!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 등을 제친 베스트 팝 부문 수상도 한국 가수 최초입니다. K-POP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신기록 도전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